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노입니다. 네, 여러분 일리단이 대형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말이 막히고 코가 막히고 기가 막혀서 혀가 꼬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 알았어요. 제가 일리단 이놈이 이렇게 사고 칠 거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입니다. 일단 백문인 불여일견이죠. 일리단이 무슨 사고 쳤는지 보고 오시죠. 나다. 알거스가 너희의 무덤이 되리라. 그래도 싸우다 죽을 수는 있겠군.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손에 모든 세계의 열쇠가 있으니까. 돌아가자. 나는 항상 네가 부러웠었다. 너의 재능, 너의 신념, 미래를 보는 눈. 나는 살기라슬 막을 수는 없다고 믿었다. 너라면 나와는 다를 짓도. 모두들 준비하시오. 다들 괜찮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때로는 운명의 손을 잡아 끌어야 하거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놈이 드디어 기어이 일을 냈네요. 기어이 일을 냈네요. 일을 냈어. 자, 일단 우리의 일리단, 빛의 용사 일리단, 빛의 용사 일리단이 말이죠. 아르거스를 여기로 불러왔습니다. 아르거스. 네, 그렇습니다. 원래 아제로스는 만년 전부터요, 차원문으로 인한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제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원래 아제로스는 원래 차원문 전쟁, 차원문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아제로스였어요. 그러니까 아지샤라 여왕이 이제 차원문을 열어서 살게라스를 불러들이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아지샤라 여왕은 자기가 이제 살게라스의 아내가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엄청난 그 힘에 중독돼서 살게라스를 불러오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살게라스, 아지샤라 여왕이 차원문 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을 차원문 여기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방법이 차원문이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티탄 판테온이 이 아제로스를 불타는 군단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고대신의 위협으로부터, 어쨌든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그 굉장히 큰 결계, 보호마법 이런 걸 걸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백신, 네, 방어벽이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큰 존재로 불러오려면은 거대한 차원문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 차원문을 막기 위해서, 아지샤라 여왕이 연 차원문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이 있었잖아요. 데스윙이 용의 영혼을 만들고, 푸른 용군단, 푸른 호구단이 그 엄청난 피해를 보고, 나이트 엘프들이 희생당하고요. 결국 세계의 분리가 일어나서 대륙이, 하나였던 대륙이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차 대전쟁, 예, 그것도 역시 차원문입니다. 1차 대전쟁도 이제 드레노어로 통하는 차원문, 그 차원문이 열리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던 그런 것이거든요. 메디브와 굴단의 협업이 있었죠. 네, 그래서 차원문이 열려고 했던 겁니다. 불타는 군단, 불타는 성전,
처음문 열린 거죠. 태양샘 하나의 처음문입니다. 태양샘을 통해서 킬자댐 부르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드레노아의 전쟁군주 처음문이죠. 어둠의 문이에요. 네, 굴단이 그토록 열려고 했던 것, 그리고 굴단이 셀게라스의 무덤에서 연 것 역시 처음문입니다. 처음문을 여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군단을 불러오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처음문, 그리고 그 처음문으로 인해서 벌어진 워크래프트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 군단을 불러오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셀게라스를 소환하기 위해서 벌어졌던 일들이었습니다. 근데요, 일리단이요, 일리단 이 녀석이 한 게 뭔지 아시겠어요? 일리단이 한 짓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리단이 한 짓은요, 아니 귀찮게 무슨 뭐 처음문을 열고 그래, 그냥 본진을 가져오면 되지. 네, 이게 일리단이 해낸 일입니다. 해냈어. 일리단이 해냈어. 내가 해낼 줄 알았어요.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일리단이 괜히 배신자가 아니에요. 일리단이 괜히 배신자가 아닙니다. 얘가요, 일리단은요, 일단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안 해요. 얘는 소통을 아예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일방통행이에요. 그래서 티란데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티란데가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게, 얘는 그냥 일방통행이라니까요. 모든 일을 일방통행적으로 해결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아요. 전혀 조금도 소통하지 않아.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냥 하고 살아요. 그게 일리단 스타일입니다. 사고 칠 줄 알았어요. 소통을 안 하고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리거든요.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옛날에도 누구랑도 상의하지 않고 혼자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 나이트 엘프를 배신하고 군단 쪽으로 붙은 거 아닙니까? 더 큰 힘을 얻기 위해서 세게라스와 눈의 거래를 해 가면서, 그거를 누가 이해해 주냔 말이죠.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그냥 확 저질러 버리는 게 바로 일리단 스톰 레이지죠. 이런 식으로 사고 치는 겁니다. 여러분, 아르거스는 저게 본진이죠. 그러니까 본진을 그냥 끌어온 거예요. 이렇게 본진을 우리 앞마당에 그냥 갖고 온 겁니다. 차원문도 아니고 그냥 본진째 갖고 온 겁니다. 네, 세게라스도 있을지 모르죠.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의 일방통행적인 방식이 어떤 거냐면, 사실 아제로스는 준비가 안 됐거든요. 일리단의 그 명대사, 너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렇습니다. 아제로스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제로스는 지금 힘이 없어요. 군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얼라이언스 호드의 지도자가 동시에 바뀌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요. 이제서야 이 군단의 침공으로 인해서 쑥대밭이 된 부서진 섬을 군단 척결군을 만들어서 겨우 몰아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아르거스의 원정을 갈 준비는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일리단 이 녀석은 뭐라고 생각한 거냐면, 자기 혼자 준비됐다고 생각한 거죠. 너희는 준비가 됐다. 나랑 일리다리는 준비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저지른 겁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카드가의 그 표정. 카드가가 일리단을 보고 님 이게 무슨 짓임 할 때의 그 표정, 그게 바로 소통이 부재된 일리단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허구한 날 준비 안 됐다고 하더니만 진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저게 본진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사태가 아닙니다. 이제 아제로스의 하늘에는 또 하나의 다리에 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르거스가 왔네요. 큰일 났네요. 진짜 정말 큰 사고 쳤습니다. 네, 일리단이 이런 거죠. 이런 녀석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라 완전 사기꾼이죠. 제라가 뭐 빛의 용사, 무슨 빛의 용사, 이게 말이 됩니까? 완전 사기꾼이에요. 제가 제라가 사기꾼일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라는 애초에 사기꾼 냄새가 좀 났어요. 일리단을 맨날 빛의 용사라고 띄워주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과거 세탁하고 이럴 때부터 일리단이 사고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블리자드도 생각을 바꿔먹은 것 같아요. 일리단 과거 세탁해주다가 자기들이 지겨워진 거죠. 세탁을 해주다가 자기들이 그 세탁하다가 질려버린 거야. 하얗게 질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안 되겠다. 일리단은 원래부터 나쁜 놈이니까
원래부터 사고치는 놈이었으니까 이번에 사고치게 만들자. 이렇게 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결말이 나올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음 패치가 새로운 대륙에 추가일지 아니면은 그냥 레이드 던전 하나로 퉁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새로운 지역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모를 예상하게 하건데, 제가 예상할 때는 영원의 섬, 네, 영원의 섬이나 아니면 예전에 불의 땅 기억하시죠? 대격반대 불의 땅, 그 정도 스케일이지 않을까, 아르거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상의 크기를 만드는 것은 블리자드의 어떤 인력과 시간, 이걸 생각했을 때는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만들 순 없을걸요, 아마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영원의 섬이나 아니면은 불타는 성, 그 불의 땅, 예전 대격번때 불의 땅 정도의 규모로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될 것 같고, 아무튼 일리다는 정말 큰 사고를 쳤습니다. 이것도 배신자라 부르기에 진짜 부족함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제로스의 최악의 위기를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아제로스 역사상 이런 위기는 없었어요. 그동안의 모든 아제로스의 영웅들은 뭘 하려고 했습니까? 처음은 막으려고 다닌 거예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차단하려고 아제로스를 지키려고 했는데, 얘는 아예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바이러스로 비유를 하자면, 모두가 다 그 방어벽 설치하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경로를 차단하고 치유하는데 힘을 기울였다면, 일리다는 그냥 그 바이러스의 원천 자체를 그냥 내 컴퓨터로 가져와 버리는 그런 정도. 참 비유하기가 어렵군요. 어쨌든 적의 본질은 그냥 갖고 왔습니다. 끌어당겨 온 거죠. 적의 소굴을 끌어당겨 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일리단의 큰 그림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제라와 블리자드 제작진의 큰 그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아르고스를 상대로 승리한다면 대박은 대박이잖아요. 그쵸? 대박은 대박이니까 이거 대박내서 일리단 빛의 용사로 만들려고 진짜 고집도 엄청 세요. 그 고집 꺾을 때도 됐는데, 어떻게든 일리단 빛의 용사다 이거지. 어떻게든 일리단은 황금눈을 갖고 태어난 빛의 용사라서 나는 얘를 영웅으로 만들 거야, 뭐 이런 게 아니고서는 이런 스토리가 나올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기가 막힌 인물입니다, 일리단. 이런 어떤 위험 부담이 큰 도박을 그냥 질러요. 그냥 저지르고 보는 인물. 네, 그야말로 역대급 트롤링. 정말 일리단 인생의 길이 남을 트롤링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일리단의 인물은 인물이고요. 일리단 사고 쳤고요. 네, 일리단이 친 사고 엄청 큽니다. 이제 아제로스의 문명은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아르거스에서 나오는 공격을 맞다가는 그냥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아르거스를 진격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선택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제는 그냥 끝입니다. 아제로스의 운명을 걸고 아르고스를 향해야 됩니다. 그것밖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일리단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일리단 사태, 제가 일리단 이렇게 일 벌일 줄 알았습니다. 일리단이 제가 사고 칠 줄 알았어요. 알았다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일리단과 그 다음에 제 킬데덴 스토리를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고 있어요. 네, 조만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